이거는 저 답이 없는 거죠. 안전은 거의 포기됐다고 할 수밖에 없죠. 고장이 나서 지금 오늘 근무 인원이 직원 두 명인데요. 직원 한 명이 지금 식사로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행당역입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발생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장애인이 와가지고 그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승강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열차 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냥 일을 하고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냥 방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실물을 승객이 아마 여기 여기 있네. 옷가지를 놔두고 가방을 놔두고 열차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이 난 거지, 의자에 놔둔 걸. 그래서 제가 저희 역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거를 확인하고 유실물을 다행히 찾았습니다. 양공사가 통합을 1458이 통합하면서 오히려 1029명이라는 인원을 감원을 하고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퇴직 인원 대비 뭐 신규 인원 충원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현재 조당 2인이 이렇게 굳혀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사고가 대형 사고만 지금 안 나고 있을 뿐이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사실은 안전은 거의 포기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언니 지금 몇 쪽 구급이야 지금이야. 그리고 우리는 한국 치게 말고 한국 이게 하지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에 이 각 역마다 이런 SOP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다만. 개인별 조치 임무를 보면은 직원 1, 2, 3, 4, 5로 나눠 놓고 비상사태 시 어떤 업무를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하지만, 사실상 밤 시간이나 취약 시간 때는 혼자 1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1인이 직원 1도 됐다가 직원 5도 됐다가 직원 2, 3도 됐다가 인재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 뭐 이런 의미죠. 하지만 그 사람 최소한의 인원을 쓰지 않고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인재입니다. 그 또한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최소 인원을 쓰지 않은 분도 인재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3년에 한 번으로 좀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강화를 왜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 예산이죠. 이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모든 피해는 종사자하고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대형 사고라도 나면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겠어요?